뭐하려고?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새우 갖고 왔지. 새우가 비싸 봤자지. 뭔데? 응? 너 새우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듣고 뭐냐고? 까라비네로 새우. 그 이름이 왜 그래? 이게 스페인 새우인데 한국말로 하면 진홍새우야. 특징이 뭐야? 900m 심연 사는 뒤 풍미를 치우르 치는 고급 새우야. 그래? 어디서 샀어? 아니, 무엇을 샀겠어? 인터넷 샀지. 얼마인데? 이 너 놀리지 마라. 이거 단가가 너만큼 흉악한데? 아, 듣고 쓸데없는 드립치지 마. 얼마야? 1kg 195,000원. 뭐? 195,000원? 뭐 살아있는 거야? 아니 냉동이요. 너 미쳤냐? 냉동새우를 그 돈 주고 샀어? 에이 콘텐츠를 제대로 하려면 그 정도 투자는 해야지. 아, 듣고 맞는 말 길게 하지 마. 어떻게 먹어? 맞는 말을 해도 지랄이네. 이 쪄 먹어도 되고 회쳐 먹어도 되고 바다에다가 볶아서 먹어도 된디야. 쓸데없이 사투리 라인 맞추지 말고 먹어봐. 눈치가 빨라. 댕댕이요. 맛은 어때? 회부터. 살이 탱글탱글하고 향이 달라. 내가 알던 새우가 아니오. 찐건 어때? 쫀득쫀득하고 이게 새우가 조금 간간해네. 버터에 볶은 건? 바다에 볶은 건 그냥 그렇거든? 딴 것보다 회가 기가 막히고 머리 내장이 튀긴다. 비교할 만한 새우 있어? 비교할 만한 새우가 없고 머리 내장이 대게 내장 같아.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내가 비싸갖고 못 먹을 것 같긴 하거든? 돈만 있으면 또 먹겠다.